노무현의 서재, 노무현 기념관이었습니다.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인 노무현 기념관에 왔습니다. 2층에 노무현의 사제 기획 전시관 노란 가게 기념품점이 있습니다. 공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입구로 들어가셔서 출구는 반대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1946년 9월 1일 노무현은 태어났습니다. 노무현의 누나 노영옥 씨의 결혼식 기념사입니다. 저문 낙동강을 머리에 이고 오는 어머니. 정면을 응시하는 소년. 돌이 정을 넘는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봉화산과 뱀산 사이 골짜기. 더운 너른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외줄기 길을 오래오래 응시하고 있다. 의료공장 건설 노동자 시설 고된 노동을 끝내고 퇴근하는 모습. 육군 상병 만기 제대. 마을당 홀로 법전을 읽으며 꿈을 키우는 공간. 아스팔트 위에 불꽃, 인권변호사 정치인 시절, 변호사 사진. 반짝이는 자개 명패. 체류탄 한 마리 퍼진 아스팔트 위, 노무현은 자신을 완전 연소시킨 불꽃이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다. 여기서부터 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 난 반대로 골랐네. 제 1998년 제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노무현을 대표하는 연설 12개를 골랐습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해양수산부 장관팀. 2002년 민주당 국민참여 경선후보 등록. 노무현 72.2%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확정.
윤대중 정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근본에 대해서 많이 보고 죽기 상한에서 그리고 1260억 달러를 만들어서 그다음 정부의 노무현 정부에 넘겨줍니다. 노무현 정부의 그것의 2배 이상이 2640억 달러를 만들어서 그다음 정부의 이명박 정부에 넘겨줍니다. 이명박 정부인데요. 미국발 외환위기가 또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다시 알게 되어가는 사태를 보지 않았던 건 노무현 정부의 2600억 달러가 있는 외환을 이명박 정권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 제2의 안배부가 될 수 있었던 미국발 외환위기를 그 파워를 무사히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참여 정부 때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주가 지수가 2000달러 이렇다 했고요. 세계 5대 외환위기였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넘겨줄 수 있었고요. 터치 스크린으로 들어가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전체기가 소개도 볼 수 있고요. 보험가입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비정규직 고용에서 종합계획부터 해서 이게 다 대통령님 친필입니다. 대통령님은 어떤 정책이라고 굉장히 편하게 항상 공유하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일자리 장충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 비전 2030 브랜드 디자인 해가지고 장기 계획을 세우셨죠. 그다음부터 다 없애버렸지만 자, 그리고 한미 FTA 타결까지도 그 당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표 지금 내가 인기 있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대답하셨죠. 지금은 이때 맺은 미 FTA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훨씬 더 다른 날에 대해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다음에 잘못 종량되게 많기 때문에 찾아보셔도 충분히 같습니다. 터치스 본인으로 다 들어가시고 여기 질병관리공부센터를 좀 만들었죠. 자, 이렇게 그러려면 어때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받아 공무원 교육혁신 매뉴얼부터 전쟁이 있었고 분단이야.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